이것 때문에 120인치 와이드 모니터를 샀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럴만도 해. 저기 하수도 시설만 지나가면 돼. 건너갈 방법이 있을 텐데. 크레인을 조작하면 다리를 놓을 수 있겠어. 다시 내려가야 돼. 그러면 죽이려 그랬다고요? 근데 이것 때문에 플스 5 살 가치 있어요. 그 젤다를 하기 위해서 스위치를 사는 것처럼. 아담, 궁금한 게 있어. 뭔데? 아까 그 하이퍼셀, 지금까지 기록 보관소를 유지할 정도로 거대한 에너지원인 거지? 그렇지. 퓨전 셀과는 비교가 안 되지. 그럼 그 에너지를 어디다 사용할 생각인 거야? 그건 설명하려면 좀 긴데. 돌아오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 줄게. 그래, 알겠어. 여기 휴식 장소에 오면 뭐가 이렇게 요리가 항상 돼 있더라고. 근데 이게 언제 누가 했던 요리인지 어떻게 알아? 다 썩어 문드러졌을 것 같은데. 크레인을 조작해봐. 작동이 안 돼. 이상하다. 전력은 충분한데. 한 번에 될 리가 없지. 작동을 위해선 아이디 카드가 필요한 것 같아. 그것도 세 개씩이나. 크레인용 아이디 카드니까 근처 어딘가 있을 거야. 가까운 곳부터 찾아볼게. 그래, 급한 건 아니니까. 탈환 패키지는 진짜 편하긴 하더라고. 제가 한참 게임을 하고 있는 도중에 이게 업데이트가 됐었나봐요.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겼더라고. 그래서 저는 원래 있었는데 해금이 안 됐었던 건가? 나는 그러고 있었지. 저긴 어떻게 올라가? 아, 패링했다. 아니, 여기 어떻게 올라가냐고. 여기 나 이거 1회차 때도 여기 올라가는 법을 몰라서 못 올라갔는데. 네, 알려주세요. 여기 저기서 이렇게 이케 안 되는. 이거는 뭐 스토리랑 상관없으니까. 오, 됐다. 안 알려주셔도 됩니다. 됐다. 되네. 이게 됐었구나. 크레인 갖다 놓고 철근 조작해서 안 올라가도 됩니다.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뭘 그렇게 뭐 복잡하게 하시나?
이게 되네. 와, HP 맥스. 내가 어디를 가야 되냐? 뭔 상자를 먹어야 되는데. 야, 그때 여기 되게 금방 깼던 것 같은데. 신일류가 좋긴 좋구나야. 오브젝트. 패링이 어려워. 이래서 내가 소울류를 싫어하지. 똥집. 똥집! 여긴 뭐가 없네. 다 위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죠? 여긴가? 어, 이거 뭐야? 아무것도 아니네? 뭐야, 너는! 나! 회전. 아이씨, 진짜 깜놀쟁이. 유후. 어? 캔이 있었네? 빠밤! 그니까 이브가 저 캔을 처음 본거야, 여기 와서. 그래서 보이는 족족 수집을 합니다. 너무 좋아서. 거기서 떨어지냐고. 아, 다 올라갔는데. 어, 캔 수집 다 하면 또 좋은 거 준다며. 여기 다 하나. 좋아. 나머지도 찾아보자. 네가 좀 찾으면 안 돼? 찾아서 여기 있어 하고 알려주면 되잖아. 근데 글로 가면 되잖아. 역할 분배 몰라? 역할 분배? 안 돼. 아. 또 하나는 어디에 있냐? 은근 오래 걸린다 이거. 진짜.
와이프님 들어가세요. 즐거웠습니다. 여기 왔었는데? 여기? 여기도 왔었지 않았나? 크레인은 지금 못 움직여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아! 아 살려주세요! 아! 뒤질러고! 공사장에 있는 크레인 카드를 확보하자! 지금 그 위치를 그러면 힌트를 위치를 알려줘야지. 공사장에 있는 크레딧 카드, 아이디 카드를 내가 찾기 싫어서 안 찾은 거 아니잖아. 여기 있다. 찾았지롱. 아! 한번 틀렸다. 에이. 아재 패턴. 이거 초반에는 게임 처음 나왔을 때는 저게 되게 힘들었대요. 이제 리프트가 가동될 거야. 어? 나 세 개 다 모았어? 아니잖아. 그래, 하나 더 먹어야 돼. 아, 이거? 이걸 타고 올라가라고? 그 리프트가 이 리프트였어? 헉! 어머. 옷 잘 바꿔 입었다. 전망이 끝내주는데? 전망만이겠어? 전쟁 이전의 풍경은 어땠을까? 이분 네가 생각하기엔 어땠을 것 같아? 똑바로 선 빌딩, 관리된 자연물,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 뭐? 상상력 형편없구만. 저 안경 은근 잘 어울리지 않아요? 지상에 내려와 본 적은 없을 테니 활기가 넘치는 거리, 깨끗한 대기, 사람들의 웃는 모습을 떠올려보라고. 아담은 그런 걸 본 적 있어? 있었지. 아주 예전에. 이쯤에서 또 옷을 갈아입을까? 아까 이거 입었었나, 나? 여기 있다. 이제 하나만 더. 네? 세 개 다 찾은 거 아니었어? 나 두 개밖에 안 찾았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하나가 어딨더라. 근데 이런 거 찾을 때는 스캔도 별 도움이 안 되더라. 나만 그래? 내가 못 찾아서 그런 거야? 또 뭐야 얘는? 죽어! 그냥 돌로 있었어야 좋았을 것을.
여긴 뭐지? 오오오 뭐가 우르릉 쿵쿵 하는데? 여기 숨어있다! 캬하 아까 지크님 아까도 이거 이쁘다 그랬어. 괴감쩔어. 찾았. 돌덩이들을 왜 깨부수고 다니나 했더니 저 돌덩이 있다가도 갑자기 깨어나는 애들이 있어. 슈. 이 물감이 괜히 칠해진 게 아닐 텐데 여기 뭐가 있으니까 칠해져 있었던 것 같은. 응? 저쪽? 응? 아닌가? 그냥 일로 여기 길이 있다는 그냥 그 뜻인가? 이 사이 길이 있다고? 에이? 여기서 또 앉으면 아이고 곡을 바꿨네. 앉으면 지금까지 죽였던 애들이 다시 살아나겠지? 하지만 상관없어 난 세니까. 제 반응에서 깨는 제 뭐야 2부 우리의 주인공이 2부 이거 부실 수 있죠 이거 그러지. 인류의 유산 하나가 사라졌군. 아이고 구조물을 내려놓은 곳으로 가보자. 아 싫어. 아 이거 이것도 부실 수 있죠. 나 요거 처음에 1회차 때 이거 이쪽을 몰라갖고 이쪽을 못 부셨어. 여기에 옷 있다며. 이 정도면 되나? 아 근데 저기로 가려면 잠깐만. 저기로 가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뭘 한 거야 지금? 여기는 이렇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왜 못 움직여? 이건 어쩔 수 없나? 일단 여기는 여기. 여기 가려면 여기, 그죠? 여기는. 우. 우, 멋있다. 아, 이렇게. 됐어. 가보자. 이렇게 해서 부신대를 먼저 가보고. 우, 무서워. 그리고 지린 것 같아. 야, 저기 너무 높은데? 저 어떻게 가냐? 좀 더 내려야겠는 걸? 이 길이 아닌가 봐. 오, 여기 뭐 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안 된다고? 하! 일로 맞춰야 되나 보다. 아, 짜이나야. 미안해요. 옷이 너무 갖고 싶어서. 이 정도면 되겠지, 설마. 이것도 안 되진 않겠지. 오, 으샤, 으샤, 옷 제발 입어라. 무슨 옷일까? 레드 패션. 여기 가봐야 되나? 가보자. 어? 어디야? 여기 있다. 후후. 아니야. 그게 아니야. 저 전화기가 순간이동 지역 레드 패션 장착. 오, 이쁜데. 우와. 귀엽다. 앞태가 귀여운데 앞에 디자인이. 뒤는 좀 그냥 그래. 어, 뒤도 나쁘지 않네. 어, 예쁘다 예쁘다. 도시 여자. 그 어 최대리. 무슨 게임 회사 마케팅 부. 자, 이제 갑시다. 자꾸 이동할 수가 없대. 얘는 이게 한계인가? 아, 2부니까 2대리겠네.
우. 아, 몰라. 가보자. 가면 어떻게든 되겠지. 여기서 바로 갈 수 있을까? 는 그냥 점프하는 게 낫겠지? 됐어. 좋아. 이제 거의 다 왔어. 이곳만 지나가면 곧 알파가 있는 곳이야. 유후 자식아. 또 나 어디 갔니? 죽어! 죽어! 야, 나이스. 상자에 숨어 있는 건 좀 아니지 않니? 어디 가니? 어, 그 미로야 여기. 잠깐, 그러면 저쪽 끝은 뭐야? 여긴 뭐야? 다 그냥 파밍인가? 아하. 지금 이런 게 나온다는 거는 내가 1회차 때 이 문서를 못 모은 거란 소리죠? 이쪽이 길이구나. 그럼 잠깐 저쪽도 한번 갔다 와볼까? 아, 나 지금, 아, 나 파밍 안 한다 그랬는데. 아, 모은 것도 나와요? 아, 뭐야. 여긴 뭐가 없었군요. 그냥 갑시다. 우후후후후 야호. 어? 죽었네. 여기로 내려올 수 있겠어? 어디로 이 자식아. 아, 거기로.
아 진작에 글로 오라 그래야지. 아 진짜. 으샤 으샤 하하. 어 이거 옷 마음에 드는데? 너무 야하지도 않고 너무 가리지도 않고 뭔가 적당한 익힘 정도. 이 작은 뭐고 저 작은 뭘까요? 이리 여 깜짝이야. 이호 좋았다리. 1회차 때 이 옷을 입었다면은 구했다면은 지금 다른 색깔을 또 구했을 수 있다는 거잖아. 아 아쉽다 그것은. 아 왜 쉬고 있으래. 이건 뭐야. 또 안 되겠지 뭐가. 작동이 되질 않아. 수동으로 작동시킬 수밖에 없겠어. 어? 열쇠 없인 수동 전환할 수 없잖아. 그러시겠지. 일단 베일브를 열어서 불을 켜줘야 해. 아하. 그거야. 그게 바로 열쇠라는 거야. 고맙습니다. 알려줘서. 아하. 이게 열쇠라는 거군요. 몰랐네요. 아 초록색 이게 낫다. 아담 한 대 때려도 되냐고요? 아 물론이죠. 물이 부족하잖아. 잠시만. 다른 밸브를 열려면 잠수를 해야 해. 연병하네. 유후. 저건 무엇이다야? 데드코인. 이런 거 아 여기서 딱 맞춰. 열쇠 발견. 어? 올라가. 으샤 으샤.
내일도 할 수 있으면 할게요. 내일 하든 모레 하든 뭐 하여튼 최대한 이틀 안에는 끝을 내야죠. 어? 근데 아까 저쪽에 밧줄도 있었는데? 난 거기가 길인 줄 알고 일부러 안 갔는데? 갔다 올까 말까? 아 그냥 갑시다. 이쪽인가? 아 여기가 원래 아까 거긴가? 이쪽이야. 아하. 아 근데 저기를 못 올라가잖아. 아까 저기 어딘가 밧줄이 있었는데. 야. 이제 거의 다 왔어. 알았어. 드디어 밖으로 나왔군. 저 앞에 크레이터 보이지? 저 일대가 알파 네이티브의 영역이야. 드라포드가 이런 곳에? 오래전부터 방치되어 있던 거야. 크레이터도 포드 덕분에 생긴 거고. 저건 5차 강화부대의 포드야. 2부가 7차 강화부대. 가까이 가보자. 뭐 없나? 자꾸 찾게 돼. 버릇해가지고. 파밍을 안 하려고 해도 뭔가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한 번씩 찾게 돼. 완벽한 충전형 텀블러. 또 뭐야? 강화 회복량 증가. 오 이렇게 생기는구나. 최대가 끝이 아니구나. 이브, 희미하긴 하지만 저 드라포드에서 미세한 구조 시그널이 흘러나오고 있어. 그렇다는 건 생존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지. 정말? 하지만 확실한 건 몰라. 언제 알파 네이티브가 나올지도 모르고. 그러니 준비 철저히 해서 가자고. 주방 공사하신다고 우리 서방님 많이 늦으시네요. 아이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나 순간 이거 자동차 본넷 열고 싶었어. 요즘에 제가 또 한번 시간 날 때 저거 하거든요. 데이즈곤 보면 저런 본네트 같은 거 막 열어가지고 재료 같은 거 막 또 파밍하고 하던데. 어디 뭐가 있나 살펴볼까? 잠깐 무슨 소리가 들려? 이브 위야! 우와 타이어야?
내가 먼저 쐈잖아. 야, 야, 회피도 안 되네. 초단이다. 원래 이렇게 쉬운 애가 아닙니다, 여러분. 동동동동동. 이런 세상에 직접 보고도 믿기지 않네. 타이어는 아닌 것 같아요. 타이어 같이 생긴 이 코어를 보면 알 수 있어. 알파 코어라. 맷돌킹. 맞네, 맷돌이네. 만약 그녀라면. 이브. 응? 너한테 알려줄 것이 있어. 사실. 뭐? 사실 날 좋아했니? 언니! 여기요. 저 좀 꺼내주세요. 네? 제발요. 사람 목소리? 포도 아니야. 거기 계신 분 좀 도와주세요. 귀신 아니야? 보통 저렇게 두드리면 귀신인데. 뭐야? 강하 생존자인가? 구조 시그널을 보낸 게 너야? 네? 네, 저 맞아요. 그쪽은 7차 강하 부대원 맞죠? 맞아. 그런데 넌? 아, 정식으로 소개할게요. 저는 5차 강화 스쿼드 엔지니어링 서포트 릴리 아르테미스 2세. 그럼 선배 아니야? 5차 강화 부대원이면? 릴리라고 불러주세요. 기수가 지금 5기와 7기만 하늘과 땅 차인데. 캐릭터 얼굴들이 로아스럽네요. 약간 그런 거 있어. 정리하자면 2년 가까이 은신처에서 후속 부대를 계속 기다리다가 이렇게 우리와 만난 거네. 맞아요. 이렇게 구해줘서 고마워요. 정말 오랫동안 후속 부대를 기다렸거든요. 그동안 진짜 외로웠다. 근데 왜 존댓말 쓰고 왜 반말 써?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이브는 강화 부대원 어설트 포스죠? 맞아. 어설픈 포스. 제가 엔지니어링 서포트를 해드릴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장비가 있어야겠지만. 장비라. 사실 아까부터 하려던 이야기가 있는데. 뭔데요? 실은 나 말고도 반존대가 아니라 무조건 반말을 쓰는데. 네? 정말요? 인류 최후의 도시 자이오니즈. 거기에 가면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 릴리가 원하는 장비를 갖춘 내 아지트도 있고. 그럼 빨리 거기로 가자. 지우님 어서 오세요. 그 전에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자이오는 지금 정신적 지주이신 오르칼림의 지도 아래 버티고 있지만 매우 힘든 상황이야. 그리고 이브. 네, 얘가 아담. 동료들을 잃고 임무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 그래서 말인데 불쾌한 골짜기. 자이오는 살릴 수 있게 도와줘. 그렇다면 나와 오르칼림도 네 임무를 위해 협력할게. 여기 와서 했던 것처럼 힘을 합쳐 서로를 돕자는 이야기지. 어때? 여기서 협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해볼까? 아직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 내 목적은 엘더 네이티브를 제거하는 거고 생존자에 대한 구제는. 에이, 뭘 그렇게 고민해요.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구를 그리고 인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서로 손을 잡아야죠.
자이온 구경도 빨리 하고 싶고요. 답정너였어? 알겠어. 자, 그럼 결정됐으니 자이온으로 출발해보실까? 결정된 거였어? 예! 저런 선택지는 왜 넣은 거지? 이럴 거면? 배경음악, OST가 진짜 좋아요. 좋은 게 많아요. K-POP스러운 것도 있고 이제부터가 어마어마한걸요? 본격적인 시작. 도시가 있다니 놀라워. 전성기엔 10만 명 이상이 거주했던 곳이야. 지금은 얼마 안 남았지만. 여기 처음에 오자마자 쾌 겁나 많아가지고 깜짝 놀랐네. 다 했잖아? 근데 마지막 하나를 못하고 깨가지고 모두 꽉 잡아. 목소리만 듣고 싶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드론으로 쫓아다니는 게 오히려 좋아. 와, 황무지 아래 건설한 도시라니. 그저 놀라울 따름이네요. 인간의 생존 본능은 절망 속에서도 쾌 안 하고 가지. 마련이니까.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면 돼? 아, 쉴 틈을 안 주는군. 너답네. 혹시 이거 플러스에 플러스도 있어요? 오르카님은 아련실에 계셔. 날 따라오도록 해. 노래를 좀 바꿔볼까? 이거요, 캔, 여러분. 캔 모은 거. 거기다 장식해놔. 아, 서브캐도 새로 해야 되는 거야, 이 회차에는? 깊고 높게 건설된 도시네요. 도시를 둘러싼 방벽이 네이티브의 공격을 막아주고 있는 걸까요? 이 길이 아니야. 아, 저 길 있는데. 황량하죠? 어딜 가나? 전체적으로 암울해, 배경이. 이런 곳이 있었다니. 근데 노래가 좋아. 이 사실을 알면 어떤 반응이 그 이 암울한 분위기를 OST가 모두를 구조하는 프로토콜이 커버를 쳐 줘요. 큰 작업이 되겠지. 하지만 콜로니와 연락할 방법은 임무 완수밖에 없어요. 그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네요. 스크린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래. 어떻게 나 벗어나? 아담, 거리가 왜 이렇게 텅 비어있는 거죠? 우리 때문에 숨어있는 건 아니죠? 이곳 나름의 사정이란 게 있어서 말이야. 나름의 사정이요? 아련실로 내려가 보면 알게 될 거야.
이브, 여기야. 가고 있어. 내가 먼저 들어왔어. 구두 신고 잘 달려. 신인류니까. 신인류는 다행. 어, 저거 비닐이었네. 등이 겁나 땀차겠는데. 이제 거의 왔어. 난 이거 망사 같은 건 줄 알았더니 비닐이었어. 노래 좋다. 비켜라. 어, 일라이. 오랜만이야. 손님들을 모셔왔군. 귀한 손님들이지. 문을 열어줄 수 있겠어? 가라. 오르칼린. 전 도르마무 아니야? 계신다. 또 보자고, 라이. 와, 여긴 기억을 안 차는 공간 맞죠? 예리한데? 이곳 아련실은 기억 저장소의 역할을 겸하고 있어. 마더 스피어에게 가지 못한 사람들의 기억을. 여기야. 허허. 오호. 손님들이 오셨군. 어서들 오게나. 할아버지 코털이 너무 강력합니다. 소개할게. 자이온의 선지자이신 오르칼님이셔. 강화 부대원 이브. 전 릴리라고 해요. 잘 부탁드려요. 그대들에 대해선 아담에게 들었네. 알파 네이티브를 쓰러뜨렸다지. 뭔가 얻은 게 있다면 보여줄 수 있겠나? 여기. 오, 알파 코어로군. 포켓볼 아니야? 자네들의 목적은 네이티브들의 지도자 엘더 네이티브를 없애는 것. 그러기 위해서 이 알파 코어라는 열쇠를 이용해 그가 있는 네스트로 갈 생각인 게로군. 그 사실을 어떻게? 아쉽지만 네스트는 알파 코어만으로는 열 수 없다네. 네? 말도 안 돼. 그렇다면 네스트로 가는 방법은 없는 건가? 네 개의 알파 코어를 융합하면 마스터 코어를 만들 수가 있네. 마스터 코어가 있다면 네스트의 깊은 곳까지 접근할 수 있지. 불안하군요. 어떻게 그런 정보들을 알고 있는지. 다 구해오란 소리겠지. GPO 시설에 연결된 퍼스널 링크 덕분이라네. 충분한 에너지만 공급된다면 지상 어디라도 구석구석 뒤져볼 수 있지. 그렇다면 알파 네이티브의 위치 탐색도 가능하겠군요. 첫 인사가 길어졌군. 아담, 하이퍼셀을 부탁하네. 이브, 여기야. 예.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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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호. 이분은 신이 났다. 이브 릴리 이쪽이야. 깜깜해. 어두운 건 딱 질색인데. 여긴 하이퍼 드라이브야. 자이온을 지탱하는 에너지원이지. 이브, 네가 구해온 하이퍼셀이 자이온을 밝혀줄 거야. 자, 여기에 하이퍼셀을 넣어봐. 안경 벗을 수 있나? 안 되잖아. 된다고 했잖아요. 안경 벗고 싶단 말이에요. 엑스? 아, 탈착이라고 써 있구나. 어? 아니. 뭐야? 아! 이건 미리 보기구나. 벗은 거였어. 벗은 게 맞았어. 어, 좋아. 드디어 벗었어. 릴리 옷도 내가 두 개 모았지. 근데 이게 제일 나. 아담도 딱히. 여긴 무덤인 건가요? 아니, 이곳의 주민들은 에너지 고갈로 잠들어 있는 거야. 이대로 간다면 영원한 어둠뿐이지. 이브, 우릴 도와줘. 시다발이 좀 해줘. 이브가 하이퍼셀을 구해준 덕분에 당분간은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됐어. 의미 있는 일이어서 다행이야. 근데 주민들이 깨어나려면 하이퍼셀이 더 필요한 거예요? 맞아. 자이온의 시설을 완전히 재건하려면 세 개의 하이퍼셀이 더 필요해. 오르칼님께 돌아가서 이야기를 마저 들어보자. 외지인들이여, 고생들 하였네. 더 고생해주게. 자이온 수만 명의 목숨을 연명할 수 있게 됐어. 그리고 퍼스널 링크도 안정화되고 있다네. 다행이네요. 그렇다면 알파 네이티브의 위치를 알 수 있게 된 건가요? 아직은 요람을 유지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으시다. 누구죠? 갑자기. 아, 파수대 지휘관인 만이라는 친구야. 오르칼림 호위를 겸하고 있지. 아직은 능력이 미천하여 새로운 영역까지는 닿지 않고 있다네. 하지만 하이퍼셀이 좀 더 모인다면 분명 알파의 위치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야. 그래서 조금만 더 부탁을 함세.
황무지에 있는 과거의 유적 알테스 레보와 그곳에 있는 하이퍼셀을 구해다 줄 수 있겠나? 분명 도움이 될 거야, 이브. 그래, 다른 선택지는 없으니까. 서포트로 부탁할게, 아담, 그리고 릴리. 쉽지는 않을 거다. 준비는 제대로 하는 게 좋을 거야. 흥. 숨통이 트이네요. 아련실 분위기가 좀 무겁긴 하지. 아, 무서운 아저씨도 째려보고 있고 말이죠. 그래도 보기와는 달리 속은 따뜻한 친구라고. 떠나기 전에 테트라포드 정비부터 해야 하니까. 이브,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자매 구물상이라는 부품 상점에 추진 제어 기판을 주문해뒀거든. 주문한 물건을 받아서 아지트로 와줄 수 있어? 겸사겸사 도시도 좀 둘러보고 말이야. 알겠어. 전 드론에 심부름을 또 이런 식으로 시키네. 아담의 공방 좀 빌릴게요. 그럼 각자 볼 일을 마친 다음에 테트라포드로 모이자. 이게 이쁘다고? 이슬님이 이게 이쁘다고 그랬으니까 바꿔주지. 아담은 재수 없으니까 좀 재수 없는 옷을 입혀주지. 이 옷 좀 재수 없게 생겼어. 이쁘네 이거 후드. 귀엽네. 재수 없네 이거. 거적대기를 입고. 자매 고물상을 찾는다고? 길을 따라 쭉 내려가 봐. 우측에 계단이 보일 때까지. 그나저나 천사님은 오랜만이로군. 강화 부대원들을 천사님으로 부르더라고. 드디어 지도 나오는 동네. 아 그리고 그것도 생겼어요. 미나미님 핀 박는 거 이거 따로 이거. 그래서 여기서 목표 추적하게 할 수 있어. 개인적으로 핀 박아서. 여기가 미용실. 뭐 지금 못 들어가나 보다. 내가 어때? 와주시다니. 네가 이 가게 주인이니? 네, 지금은요.
아담이 추진 제어 기판을 주문해 뒀다고 해서 찾으러 왔어. 혹시 배경 음악 좋죠. 저 옷 다 좋은데 단점을 발견했어. 또 다행이네. 저 장갑이 마음에 안 들어. 대금은 어떻게 거기 이상한 포인트를 하나씩 넣는단 말이야. 아니에요. 이건 그냥 드릴게요. 천사님은 우리한테 도움을 주실 분이라고 들었어요. 저도 힘 닿는 데까지 도와드리고 싶어요. 드로잉 장갑. 그럼 고맙게 받을게. 대신 어서 오세요. 도와줄 만한 일이라도 있을까? 네? 아니. 딱 봐도 뭔가 고민이 있는 눈치였으니까. 그렇게 보였나요? 역시 천사님의 눈은 못 속이겠네요. 이야기를 들려줄래? 실은 황무지의 고물평원에서 작업을 하던 중에 네이티브를 만나 도망치다가 바이크랑 트렁크를 잃어버렸어요. 바퀴가 쇳덩이에 끼는 바람에 살고 싶으면 버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죠. 찾아오라고? 바이크라. 자세한 위치를 알 수 있을까? 마침 황무지에 갈 일도 있고 하니 한번 알아볼게. 정말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매 고물상이 천사님이셨네요. 놀라게 하련. 다 찍히죠. 지도 있으면 찍히죠. 여기서도 새로 살 수 있구나. 또 다 어쨌든 다 초기화구나. 능력만 그대로고.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아예 새 게임으로 할 걸 그랬나? 진짜? 아예? 차라리 그게 나았을 것 같기도 한데? 어차피 저기 쾌 다 안 깰 거면 부각쾌 같은 거 가시는 건가? 그지 않아요? 천사님 잘 있어. 지금 호감도도 새로 해야 되는 거 맞죠 이거? 네. 잠깐만. 그러네. 호감도도 새로 해야 되네. 허허. 아니 내 말은 들어가시려고요? 호감도 작업을 다 새로 해야 되고 하려면 쾌를 다 깨고 해야 되는데 릴리도 그렇고. 난 이 언니도 좋아. 록산네. 어? 이런데 캔이 있었다고? 어머 천사, 만나서 반가워. 넌 별로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데. 직설적인 편. 그래, 눈치가 빨라서 좋네. 살모사 같은 여자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 난 록산나. 이래봬도 정보상 노릇을 하고 있지. 정보상? 그래, 유용한 소식, 돈 될 만한 정보, 남의 약점까지 무엇이든 취급하는 사람. 목소리가 허스키해서 멋있지. 마음에 들었어 천사. 귀여운 고객님으로 대접해줄게. 오, 이런 것도 파는구나. 정보. 음흠.
미친 드론 뭐야? 오호. 정보가 곧 금이요, 은이요, 보석이지. 잘 살펴봐. 이쁘다. 색깔만 변경된 거지. 지밀도 올리기 제일 쉬워, 이 누나가. 우리 귀여운 단골이 원하신다면. 아, 재화. 없던 것도 만들어내야 할 텐데. 아, 이거 그냥 문서일 뿐인 거예요, 이거? 벌써 가려고 자기? 이상한 소리 하지 마. 농담이 안 통하는 사람이네. 또 봐. 여기가 이제 쾌 받는 게시판이라 자이온이 어떻게 데이터 뱅크 문서작? 그 문서 다 모으면 뭐가 있어요? 요람에 들어가길 거부했던 걸까? 일단 바다는 높시다. 할지 안 할지는 몰라도. 지상에 고양이가 있다고? 그곳 요람이라면 아련실 너머를 말하는 거겠지? 기도라고? 황무지. 그냥 수집 요소라고요? 트로피도 없다고요? 나 트로피도 상관없는데. 난 트로피 별로 욕심 없. 트로피에 욕심 없는 남자. 아, 이거 그러고 보니까 목걸 귀걸이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딱히 마음에 드는 게 없어. 그래서 저는 그냥 계속 이거 끼고 다니는데. 귀걸이도 없애버릴까 그냥? 그냥 달까? 이거 진짜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거 디자인 좀 깔끔한 거 없나? 그냥 그나마 난 이게 그냥 제일 안 거슬려서 이걸로 하고 다녔거든요. 뭔가 내 마음에 쏙 드는 게 없어. 이것도 나름 나쁘지 않고. 이게 무슨 풍경 같아. 딸랑딸랑 소리 날 것 같아. 이것도 나름 단순해서 좋긴 한데. 여기로 갈까? 아이고. 요것도 나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이브한테는. 여기로 가자. 어? 뭐지? 여기를 그렇게 많이 돌아다녔는데 왜 캔이 없었는데? 이상하다? 뭐죠? 신기하네? 캔이 분명 없었단 말이지? 캔도 중복이라고요? 아따. 캔도 중복이라니. 자, 일단 달립시다. 지금은 쾌가 우선이니께. 쾌가 아니라 스토리가 우선이니께. 근데 이거 개인적으로 다 하면서 하면 더 재밌어. 서브캐도 다 나름 재밌어.
이브, 와서 이것 좀 보세요. 드론? 팔을 앞으로 뻗어보세요. 드론이 변했어. 그렇습니다. 이건 기존의 드론이 아니에요. 원거리용 발사체를 사출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된 드론 2.0! 아니, 이건 이미 업그레이드를 넘어선 에볼루션! 자, 관역을 맞춰보세요. 이게 원래 여기서부터 이걸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전에는 없었던 거지, 이게. 초창기. 어허? 다시 시도해보죠. 여기서 잠깐 쉬는구나. 집중하세요. 에이 에이. 긴장하세요. 야, 왜 안 맞냐? 됐다. 아이씨. 대단해 릴리. 코요니의 기술력 어때요? 이 꼬맹이가 남의 드론을 멋대로. 임무에 큰 도움이 될 거야. 고마워, 릴리. 탄환이 부족하면 언제든 절 불러주세요. 아담 거였어. 아담 거를 몰래 멋대로 만진 거잖아, 어떻게 보면. 나쁜 아이구나. 부탁한 물건 찾아왔어. 여기. 수고했어, 이브. 도시를 둘러본 소감이 어때? 빈 곳이 많아서인지 쓸쓸해 보였어. 아무튼 황무지로 가자, 아담. 아, 그게 말이야. 테트라포드 조향장치에 좀 문제가 남아서 오늘은 출발이 어렵겠어. 그럼 언제쯤 준비돼? 아무래도 하루 이상은 걸릴 것 같은데. 그럼 도보로 이동할게. 드론으로 안내만 해줘. 뭐라고? 황무지는 생각보다 넓다고.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어. 무엇보다 황무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싶어. 하, 못 말리겠군. 걸려들었네. 그럼 이걸 노린 거였던 거 아니야, 처음부터? 도와줄게. 이브,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아니 뭐 제대로 된 게 없냐. 이래가지고 무슨 세상을 구하겠다고. 이브, 이브, 말하지 못한 게 아직 있어요. 드론 업그레이드 지금도 가능해요. 저한테 와주세요. 드론 업그레이드 가능하다 그랬는데. 옷 만들기. 이것도 이쁜데. 또 뭐 있었냐 아까. 이거지? 엄마? 엉덩이 왜 이래? 왜 엉덩이만 색깔이 저래? 에이, 이거 별로다. 앞은 이쁜데 뒤에가 별론데? 이게 낫다.
이번엔 이걸 읽겠어. 저도 항목 필요한 재료를. 드론 업그레이드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모듈이 없잖아요. 오, 깜짝이야. 항모제로 갑시다. 항모지까지는 항모지 아니면 이 다음까지는 좀 꽤나야 될 것 같은데. 천사, 자이온 바깥에서 활동하려면 유용한 정보가 필요할 겁니다. 도시 안에 정보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질이 좋지는 않은 사람이지만. 뭐래? 바빠. 정보상에게 이동하겠습니까? 가보자. 아, 얘 얘기한 거야? 이런 쓰댕. 아! 어, 얘도 쾌가 있네. 당신이 그 천사인 모양이군요. 염치 없지만 잠깐 괜찮겠어? 무슨 일이야? 하수대일의 외부의 도움을 끌어들이고 싶지나 동료들의 안위가 걱정되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시다시피 네이티브란 놈들은 신종이나 변종이 나타나는 건 별일도 아님. 최근 동무지에 괴상한 놈이 나타난 덕에 감시조를 편. 그중 일개조가 현재 자이온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있어. 괴상한 놈? 예, 심상찮은 괴물인데 좌표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역은 황무지의 외땅. 알겠어.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또 쾌를 또 다 하고 싶은 또 욕심이 생기네 살짝. 끝없이 펼쳐져 있어. 이렇게 드넓은 땅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여긴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조금만 발을 헛디디면 죽음이 기다리는 사선 위에 서 있는 거라고. 알테스 레보아의 스캔 좌표는 입력해뒀어. 그럼 출발하자. 캬! 이리 와! 뉴 캠프리 또 있어요? 캠프가 작동하질 않는데? 뭐? 어디 보자. 캠프 에너지의 일부는 주변 지역에서 공급되는 것 같은데 말이지. 그 공급망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 대처할 방법은 있어? 하, 좀 까다롭긴 하지만. 자이온 바깥엔 주변 시설로 에너지 링크를 구축해주는 솔라 타워가 있거든. 그 타워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테니 가서 확인해 볼 수밖에 없겠네. 가보자. 강화 재료를 매입 디트코인으로 교환해 줍니다.
최대의 강화에 도달한 후에 남은 웨폰코어, 바디코어, 베타코어, 옴니볼트 터블랄랄랄 판매하려 알았습니다. 간다 똥치 깜짝 놀랐을 것이다. 길이 어디더라? 뭐다 무섭다. 저쪽에 웬 뭐 올라가는 저게 있냐? 이쪽이 아닌가? 돌아가야 되나? 여기를 그렇게 돌아다녔는데도 아, 지도가 있었지? 지도가 있었어. 어쨌든 돌아가는 게 맞네요. 여기잖아. 자식이 말이야. 드넓다 드넓어. 저거 저건 줄 알았네. 서부의 그 있잖아, 무슨 굴러다니는 그 가지더미, 그 뭐라 그러지? 어차피 이거 지금 작동이 안 되긴 할 테지만 찍어는 놓자. 돈 먹었어요. 아저씨 이거 돈 먹었어요. 배경 멋있죠. 그랜드 캐년을 돌아다니는 기분이랄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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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간다.
말하는 것 같은데. 저기 드론이 보여. 무슨 문제가 생기...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비스 001 표준형 서비스 드론입니다.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오르카 A091 07ACQ 솔라 타워에 오류 발생. 리부트 시퀀스 실패. 덮개 장치에 이상 발생. 구조 요청. 현재 서비스 드론 기능으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주변 시설로 동력 공급 차단, 레퓨즈 캠프 등 비활성화 상태 관리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잠깐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솔라타워 덮개가 고장났단 거야? 죄송합니다. 서비스 드론은 언어 성능 낮습니다. 덮개 장치에 관리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빠른 속도로 조치 필요합니다. 언어 능력 좋은데? 좋은데 왜 낮다 그래? 할 말 다 하는구만. 다진 척해야 시켜먹으니까. 세상에, 또 걸려든 거야? 어, 왜 내려가? 안 돼! 어? 왜 내려가지? 얘가 뭐, 아, 여기로 올라가야 되는 거구나. 아, 쟤 내려가는 애였어. 가지, 가지 않... 어디 경치 좀 볼까? 우와, 엄마 치기네. 진짜 그랜드 캐년이네. 저건 대전 엑스포 꿈돌이 그 시기 아니야? 꿈돌이 탑 아니냐고 저거는. 문제가 있는 모양이야. 그래,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잠깐 먹었는데 난 지금 뭐 좋은 거 먹은 것 같은데. 어? 왜 이거 바뀌어 있지? 나 아까 이걸로 안 했는데. 2단계 이상의 연계 공격력이 증가합니다. 이게 업그레이드 된 거구나. 이것도 업그레이드, 나중에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네 또. 일단 가자. 잠깐만, 저건 서비스 드론이 상부 덮개 찡겨 있어. 밑에 누구 있으면 어떡해. 아까 걔 있었잖아, 다른 드론. 비빅 뒤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님 감사합니다. 시스템 점검 시작. 좋아, 다행히 드론은 멀쩡하네.
시스템 올 클리어. 리부트 성공. 문제가 해결된 건가? 확인해 봐야겠어. 어, 불 들어왔다. 어때요, 여러분? 볼만하죠? 제가 왜 굳이 한번 깬 거를 제가 왜 굳이 한번 깬 거를 방송으로 하게 됐는지 알겠죠? 솔라 타워 리부트 시퀀스 완료되었습니다. 시설로 하지만 빨리 내려왔죠? 관리자 덕분 이달의 관리자로 추정됩니다. 이달의 관리자 만세. 이달의 관리자가 무슨 뜻인지는 알고 그러는 거야? 이달의 관리자는 이달의 관리자입니다. 솔라 타워 이게 뭐야? 아니 보너스를 더 주든가. 이달의 관리자면 이제 유지 보수 업무로 복귀하겠습니다. 그래, 덕분에 우리도 캠프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겠어. 저들, 그러니까 저 드론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이 탑을 지켜온 걸까? 글쎄, 앞으로도 저렇게 탑을 지키고 있겠지. 에너지가 사라질 때까지. 에너지가 얼마나 되길래? 어, 나 스킬 포인트가 왜 이렇게 많아? 여기도 뭐 숨겨진 뭔가가 막 있었는데 여기저기. 깜짝이야. 아따, 일로 와. 어, 왜 또 전투 중인데 이제 자. 언제 왔어 얘는 또 막어? 이게 여기였던가? 아, 이거 그냥 캔이죠, 이거. 안 먹어. 이거에서 저 올라갔고 여기서 이제 하는 건데 캔이야. 제가 근데 여러분 지금 화장실을 가고 싶거든요. 가고 싶걸랑요? 유후, 유후. 갔다 올게요. 노래 듣고 계세요.
자, 왔습니다. 가볼까요? 캔을 들고 왔습니다. 짜잔. 됐나? 패링 이런 거보다 처형으로 가자. 가자. 아. 순간이동하면 되잖아. 내가 가야 될 데가 어디야 지금? 잠깐만. 임무. 알테스 레보아 여기구나. 알테스 레보아는 이쪽인데? 여기잖아. 그러면 제일 가까운 데가 여기밖에 없잖아. 여기는 지금 막혀있는 건가요? 아, 지도를 이해할 수가 없어. 이런데 보면 어떤 때는 이렇게 돼있으면 막혀있고 어떤 때는 안 막혀있고. 그냥 위에서 내려오는 게 낫겠지 그럼? 아니다! 에이? 그냥 이렇게 살짝만 돌아도 됐을 뻔? 뭘 한 건가? 와! 신나구만요.
다 왔다, 다 왔다. 무시하기. 아이, 전투 중이야. 이 근처에 캔이 있어? 아, 이거 뭔가 있네. 다 온 게 아니었어. 아, 나 이거 벽타기가 제일 싫어. 이야, 대단했어. 나만큼은 아니었지만. 네가 아니라 드론이겠지. 여긴 좀 낫네. 처음에 저 벽타기로 막 왔다갔다 해야되는 막 그런거 있었거든요. 그게 너무 어려운거야. 계속 떨어져주고 막. 어? 나 어디로 이상한데로 와버렸네. 요거나 할까? 아니다, 그냥 하려고 했던거 하자. 으아, 이 자식아. 괜찮아. 모든 길은 다 연결돼 있는 법. 길을 따라 내려가면 날테스 레보아가 나올 거야. 누구신가? 여기서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거야? 아이고, 누군가 했더니 천사님 아니십니까? 이야, 이를 건네고 보니 괴물들이 득식을 거려서 이렇게 숨어 겨우 살아난 것 및 목숨을 구해주셨는데, 영첩씨 한마디 더 얹자면. 얹지마. 이쪽으로 오실 때 파수꾼 한 명을 보지 못하셨습니까? 못 봤어. 사람이라고는 너뿐이었는데? 사실 여기 작업하러 올 때 호의로 따라온 파수꾼이 있습니다. 승강기를 보던 중에 목숨을 건졌답시고 저... 기다리고 있어. 주변을 한번 둘러볼게. 감사합니다. 파수꾼이랑 같이 왔는데 이름은... 네이티브들이 나타나서 그 파수꾼이 저 사람을 저기다가 감춰놓고 자기가 네이티브를 상대했다. 네, 그 사람 좀 찾아달라. 대충 그런 의미죠, 지금? 뭐지? 왜 엉덩이를 만지지? 글쎄, 대부분 저러면 거의 죽어있지 않았을까?
재밌어. 반복되는 온라인 MMORPG에 질리신 분들이라면 정말 이런 거 강추합니다. 문제는 플스5가 있어야 된다는 거. 어? 잠겼다고? 아! 안 돼! 산 사람 있죠? 그 딸. 아!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게임 방송으로 이렇게 보시라. 마지노선은 진짜 플스5까지예요. 플스5나 플스5 슬림 프로는 진짜 아니고. 자, 왔습니다 이제. 아, 나 궁금한 거 있어. 여기 위에 어떻게 올라가요? 여기 어떻게 열어? 여기? 여기 어떻게 들어가? 여기 어떻게 올라가고? 나 여기 1회차 때 여기를 몇 바퀴를 돌았는데 여기 올라갈 방법을 못 찾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저기 어디로 올라갔는데 저쪽에서 떨어지니까 또 다시 되돌아가. 못 내려오고. 타는 벽이 어딨어? 나 여기 너무 가고 싶어. 타는 벽이 어딨죠? 안 보여. 그리고 막 다니다 보면 어딘가에 막 타고 올라갈 법하게 생긴 게 보이는데 거기까진 또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겠어. 자, 일단 저기 문 좀 열고 올게요. 안 돼! 문 열고 올 건데. 멈춰라, 외제인. 넌 누구지? 나는 오르칼림의 명을 받아 유적을 지키는 로얄가드 퀼. 여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약간 오르칼. 우린 오르칼림의 부탁을 듣고 오르칼 아련쉘에 서 있었던 애 아니야? 그렇다 해도 자격이 없는 자를 들여보낼 순 없다. 자격? 그래, 나를 쓰러뜨린다면 들여보내주도록 하지. 어쩔 수 없구나. 나 죽어 잠깐만. 자식이 간호순. 여기까지. 바로 이해되죠? 알파 네이티브를 처치. 내리야. 간호순. 너와 겨룰 수 있어 영광이었다. 근데 이름은 달라. 이제 들어가도 되겠지? 그렇다. 알테스 레보아는 오래전부터 네이티브의 침식이 진행되어 왔다. 지금껏 살아서 돌아온 사람은 없어. 2회차가 이 플러스가 기대를 걸어본다. 1회차 때의 스토리 모드보다 2회차의 노멀 모드가 왜 더 쉽죠?
1회차의 스토리 모드가 오히려 노멀 모드 같은 느낌이었어. 이렇게 쉽게 쟤를 이렇게 쉽게 이기지 않았었거든요. 제가 뭔가 난이도 조절이 조금 애매하다. 그렇다고 여기서의 어려운 모드는 너무 어렵고. 아니야, 나 1회차 때 스토리 모드로 했다니까. 제일 쉬운 걸로. 같은 노멀이 아니라. 같은 노멀이면 내가 이해하지. 갑자기 블레이드가 작동하지 않아. 너 드론 스캔도 막혔어. 잠깐만. 아, 난감하군. 특수한 보안 전자기장이 시스템을 교란하고 있어. 분명히 네이티브가 있을 것 같은데. 아, 드론 장착은 가능한 것 같아. 원거리 사격도. 릴리의 개조덕을 보게 되네. 그거면 충분해. 진입할게. 그러니까 드론도 바꿀 수 있었는데? 아, 이게 이거구나. 멋있긴, 이게 좀 더 멋있긴 하다. 근데 얘가 그래도 금장이 있어서 어? 색깔 조합으로는 이게 좋은데 디자인은 이게 좀 더 난 것 같고. 스토리 모드 했던 스펙은 남는데 뉴 게임 플러스에도 그냥 뉴 게임이랑 난이도 차이가 안 나서 그런다. 그래도 뉴 게임을 했을 때 일반 난이도가 1회차 때 이지 난이도 정도 수준은 돼야 되는데 그거보다 야 더 쉬워. 밖에서 보기엔 오래된 유적 같았는데 내부는 마치 연구 시설 같네요. 하지만 뭔지 모를 이질감이 느껴져요. 시대가 살짝 어긋난 그런 느낌? 나도 그래. 뭐야, 소독하는 거야? 해썹 인증 받았나 보다. 으이 깜짝이야 씨. 아 벽타기 씨. 앞에 로프가 있어. 벽타기 너무 싫어. 이런 거 이런 거 너무 짜증나. 벽, 야, 잘 탔잖아. 잘 잡아놓고 괜히 쫄아가지고 안 돼! 이런다니까? 잠깐만 다시 조금만 침착하면 돼. 방금 잘했잖아. 잡았어 잡았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야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점프! 됐어. 아니 이게 좀 가끔 잘 만들었는데 뭔가 좀 빡치는 요소들이 몇 개 있어요. 막 좀 애매한 거. 으이! 환영 인사 한번 요란하네.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벽타기 짜증나서 못 해먹겠다고 막 그러더라고 사람들. 캡슐들이 가득해. 뭔가의 연구시설이었을까요?
무슨 저거 같잖아. 아바타. 얜 왜 지 혼자 터지는 거야? 맞아, 이거보다 짜증나는 것도 많아. 나 진짜 다른 거보다 벽 타기 때문에 진짜 패드 던질 뻔했다니까. 깜짝이야. 캠프가 있어. 스킬 좀 건드려 볼까? 오버드라이브 상태의 모든 효과를 향상시킵니다. 아까 막까. 요건 해야 되는데. 이걸 왜 안 했었지? 이건 뭐야? 극한으로 끌어올려 공격을 퍼붓고 완전히 제압합니다. 아주 좋아. 홀드 차지. 나 이런 거는 좀 별로더라. 이쪽은 잘 안 쓰게 돼. 왠지 이쪽 안 쓰니 이거 이쪽 잘 안 쓰니까 초기화 할까? 뭐를 할까? 뭐를 할까? 일단 대충 이 정도 하고 한번 쉬고. 자, 가자. 맞아, 안 쓰게 되는 건 너무 많아. 야, 이거는 반칙이지. 세상에. 아, 가자 했는데 이러면 안 되지. 그럼 못 들어가네. 뭐였지? 아, 이거 안 했구나. 아이. 자식, 자이자이 자식아. 야야야야. 깜놀. 갑툭튀는 좀 선 넘었지. 이런 거. 이런 거 바로 정면에 있어야 먹을 수 있는 거. 뻥이요.
패널 조작했잖아. 아 이거 열렸어. 게이트로 가보자. 총알도 별거 다 있는데 다른 건 잘 안 쓰게 돼. 보스전에서는 좀 쓰는데. 어이 깜짝스.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곳이야. 아 스캔이 안 되지. 아 여기 세모 동그라미 X 네모 불스 불스잖아 이거 세똥액대 세똥액대 야 그거 떨어진다고 말 안 했잖아요. 발 밑의 문양이 힌트가 되지 않을까. 세똥액대 세 똥 액 네 세 똥 액 네 유후. 다음 구역으로 가자. 겁나 떨어졌다고요? 겁나 떨어질 정도는 아니긴 한데. 그럴 수 있어. 아무렴 그럴 수 있지. 이 제너레이터에서 퓨전 셀이 감지되고 있어. 꺼낼 방법을 찾아보자. 열 번 가까이 떨어졌어. 여길 나가려면 퓨전 셀이 필요해. 이거 뭐 이게 징징징징 해갖고 하는 거였는데. 어디서 하는 거더라? 어? 어딨더라? 이거 뭐가 징징징징 돼야 되는데 이거? 이건가? 이건가 없다. 아니네? 아 위에 올라가는 거구나. 깜짝이야 이씨 부럽고. 되도 않는 공포게임 요소를 넣어놓고 있어. 쟤들은 내가 올 때까지 그냥 계속 여기서 무한 대기 타고 있는 거야.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자 2부 올라갑니다. 대기하세요. 반대편 문이 열렸어.
오이씨. 어, 저거 뭐야? 아, 그냥 갈 수 있는데. 원래 1회차 저거 없으면 못 건넜었나? 대시가 안 됐었나 이게? 이중 점프랑? 됐다. 레이저가 켜졌어. 내려가 보자. 자식들이. 아, 그거 알아요? 사일런트 힐도 리메이크 했다던데? 나온다던데? 할 게임들이 참 많아요. 팬아트 중에 레온이 낑낑거리면서 퍼즐 풀면 뒤에 있는 괴물들이 안타까워하는 게 있던데. 뭔지 알 것 같아. 어떤 느낌인지. 잠깐만. 여기 누가 있었는데 방금? 여기다. 기어코 와서 죽이고 가는 센수. 내려가. 10월 8일 얼마 안 남았네. 대박. 자, 어디 보자. 요것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아아아 실험체들이 살아있어. 이쯤 살아있으면 죽이면 되지요. 무엇이 걱정이요? 아, 이분 너무 그렇게 신음 저기 하지 마. 이거 못 보게나? 이거 저걸로 보게는 건가? 얘로?
됐다. 이부 좀 조용히. 네, 이거 하지 마. 아, R2 돌리기가 있었구나. 여기서 잠깐만. 제 얘를 일로 가야 되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 네, 메리골드님 주무세요.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어, 레이저 너무 아파. 이런 느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익혀요. 좋아, 성공해. 여기 있는 적들 다 죽이면 뭐 주나? 어딨니? 저쪽인가? 저기다. 와, 멋있다. 이 연구소 과거 인류가 네이티브를 연구하던 시설이었을까요? 아니면 릴리의 예상이 맞지 않을까? 미지의 생명체와 싸우기 위해 적들의 습성을 알아야 했을 테니까. 하지만 여긴 제조 시설에 더 가까운 느낌이야. 누군가 네이티브를 만들었다는 소리? 뭐지? 온통 빨간 불빛이라니 예감이 안 좋은데? 보스인가요? 바닥에 탄이 깔려 있는 걸 보니 아, 이게 적들 막 겁나게 오는 건갑다.
예. 이게 원래 이렇게 쉬웠나? 원래 막 이 레이저도 피하고 애들도 잡고 막 되게 힘들었었던 기억이 나는데. 됐어. 엘리베이터가 작동될 거야. 그런가? 내가 잘하는 건가? 이곳에도 궁체가? 약점이 있을 거야. 아, 이건 못 잡는구나. 이게 원래 적 여러 마리 있을 때 이렇게 때리릭 하면 여러 마리 딱 타겟해서 딱 하는 건데. 그냥 이걸로 하지 뭐. 잘했어. 음식 있는 쉼터는 여긴 지금 간이 쉼터잖아요, 간이. 제대로 된 그 천막 달려 있고 그 있어. 그 전화기도 있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것도 있고 뭐 그런데 정식 쉼터라고 해야 되나? 캠프. 거기에는 음식이 있고 요거는 그냥 간이 시설. 어, 깜짝. 와, 엄마. 침식이 진행되고 있어. 보안 코드야. 분명 쓸모가 있을 거야. 약간 바이오하자드 같죠. 거의 다 왔어. 길이 막혔어. 다른 루트를 찾아볼게. 열기 배출. 이게 안 돼? 이걸로 막 오해할 수 있겠어. 빡빡빡빡 쏘만. 아, 열기 배출. 그 빡치는 구간. 요럴 때는 또 해킹 잘해요. 보안 코드를 입력해봐. 아이고. 아이고.
손이 미끄러지네. 됐어. 와우! 바람 때문에 드론 제어가 쉽질 않아. 우후! 어메. 야 씨. 어서 여길 빠져나가자고. 짜증나. 비밀번호 오류 3번 나서 5분 정지. 맞아. 여기서도 처음에 1회차 때 몇 번 죽었는지 몰라. 방법을 몰라서 뭐야 뭐 어떡하라는 거야. 여러분 제가 2회차로 방송하는 거를 다행으로 아십시오. 안 그랬으면 여기까지 오는데 한 6시간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아따. 아! 됐다. 제주어몽님 어서 오세요. 지금 5시간 되지 않았냐고? 아니야. 4시간 반밖에 안 됐어. 6시간은 아니잖아. 레퓨즈 캠프가 여기도 있다니. 어쨌건 이게 레퓨즈 캠프. 이게 정식 캠프. 이런 데는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모를 겁나 오래된 음식이 기다리고 있지요. 근데 1회차 때 했으면은 그런 건 있지. 더 뭔가 설레면서 오 막 이러면서 그런 건 있긴 하겠지. 산탄이 나을까? 스팅어가 나을까? 산탄은 개인적으로 좀 별로였어. 둘 중 하나인데 이걸로 하자. 배탈이 나지 않은 이유는 저 음식을 먹진 않았잖아 얘가. 인간의 모습에 가까웠어. 그냥 보기만 하잖아. 확실히 지상의 네이티브와는 달라. 리스트에 없던 네이티브도 많고. 대체 어떤 비밀을 숨긴 거니, 엘더? 어떤 비밀을 숨기는 거니? 깜짝이야. 슉슉 슉슉 가자. 잠깐, 내가 밑에서 올라왔나요? 위에서 내려왔나요? 아, 올라왔다. 오, 뭐가 있지요? 호호.
어우, 똥꼬 같은데 저거? 이거 조준하기 왜 이렇게 어렵냐? 뿅뿅뿅뿅뿅! 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 에너지 에너지. 어, 총알 없어. 우여. 됐어. 뿅뿅뿅뿅뿅뿅. 불닭볶음면. 어, 이해된다. 하이퍼셀의 보존 상태는 양호해. 자, 잘 챙겨주시고 그럼 돌아가 보실까? 밖으로 나가면 포드가 대기해 있을 거야. 어, 잠깐만, 이런 곳에 레거시가. 레거시? 그게 뭔데? 앞서 지상에 내려온 강화 부대가 남긴 기록용 장치야. 후속 부대를 위해 주요 정보를 남겨놓는 거지. 그렇군. 그런데 어째서 강화 부대가 여기까지 왔을까? 뭔가 알파나 엘더에 관한 단서가 있었던 게 아닐까요? 레거시를 확인해 볼게. 2차 다이브 이후 8일차 세 번째기로 레거시 어카운트 레이븐. 생존자는 리플리와 아니스. 아니스의 상태는 좋지 않다. 아마도 DT 진행 가능성이 농후하다. 강화 지점에서 4.47km 떨어진 지점에서 이 연구소를 발견했다. 이 연구소는 네이티브를 연구하던 시설 같지만 침식이 심해 정확한 정보는 알기 어렵다. 그런데 이곳의 데이터를 살피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최후의 전쟁 이전에 또 다른 전쟁이 있었다. 바로 인류와 인류가 만든 안드로이드, 이른바 안드로 에이도스 간의 전쟁이었다. 이 전쟁에서 인류는 패배하고 말았다. 살아남은 소수의 인류는 지하시설 등으로 숨어들었지만 사냥은 끝. 인류와 신인류가 싸웠다는 거죠. 인류의 멸망도 코앞이라 생각되던 찰나 변수가 나타났다. 근원을 알 수 없는 곳에서 이른바 우리가 네이티브라고 부르는 괴 생명체들이 나타난 것이다. 호전적인 네이티브와의 전쟁으로 안드로이드들은 파국을 맞이했고 아마도 그 사이 인류는 콜로니로 도망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제 난 네이티브의 기원을 조사해보려 한다. 그 출발선에 엘더 네이티브가 있을 테니까.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당신에게 마더 스피어의 축복이 있기를.
마더스피어가 신인류를 창조해낸 인물이고 이런 기록에 신인류랑 구인류가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네이티브가 중간에 끼어들었다. 그 네이티브는 어디서 왔는가? 아담은 어떻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인류의 역사는 전쟁으로 쓰여졌지. 최후의 전쟁 이전에 몇 번의 전쟁이 있었다고 해도 이상할 건 없어. 그렇다고 해도 전혀 전승되지 않았다는 건 이상해. 일단 레거시를 회수해 돌아갈게. 잠시만 기다려. 테트라포드로 데리러 갈 테니까. 그래, 기다리고 있을게. 네, 어서 오세요. 아, 우리 여기 탑에 들어와 있었지. 와, 아직 황무지였지.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고생 많았어, 이브. 그럼 자이온으로 돌아갈까? 겁나 웃긴 게 여기 다 깨니까 지금 고치고 온 거야? 마치 영화에서 주인공이 혼자 악당들을 다 때려잡으니까 경찰들이 오는 장면처럼?